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자리가 잠시 비어있었죠.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. 이로써 황 감독은 당분간 두 개의 대표팀을 겸임하게 되면서 당장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이끌게 되는데요.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남겨졌습니다. 바로 이강인 선수를 품을지 그 여부입니다. 최근 주장 손흥민 선수와 카타르 아시안컵 도중 물리적 충돌로 논란이 된 이강인 선수. 지난 21일 두 선수의 화해 소식이 들려왔지만 아직 이강인 선수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냉랭한 게 사실인데요. 때문에 황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당장 다음 달 11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데 황 감독의 고민이 더 깊어질 듯하네요.